이제 사무소 이전 쪽에 이제 11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 보시면은 사무소 이전, 우리가 사무소 옮겨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기 서울에 있다가 저기 아래쪽에 뭐 인천, 아니 또 경기도, 뭐 대전이나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옮겨갔다. 요게 바로 이제 이전입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이전 신고는 이전해놓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와있죠. 이전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이내? 그러니까 저 10일을 정말 많이 줘봤습니다. 엉뚱하게 얼마 이내? 열흘 이내에. 근데 일주일은 좀 약간 짧죠. 그렇다고 해서 15일, 30일 이러면 너무 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열.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흘 만에 신고해라. 이제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아까 등록 신청하면은 며칠 만에 소식 오더라. 정보 나갔다 신고가 얼마더라. 이렇게 이제 쌓이면은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뭐 여 숫자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다 안 낼 정도로 다 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식도 있고요. 그리고 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100만원 약 과태료도 맞습니다. 게을렀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그럼 이제 이전 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전 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라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이전 후. 딱 중요한 것만 딱 굵게 좀 써놨습니다. 이전 다 해놓고 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요. 다 해놓고 나서 얼마 만에 열흘. 내가 정말 사무소 옮겨갔을 때 얼마 만에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예 안 될 겁니다. 돈 깨진다고요. 남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얼마 어디 가서 이전 후에. 근데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요? 이전 후. 뭐 새로운 이제 교재인지 다시 받아서 하게 되면 전 X라고 제가 써보기로 할 겁니다. 이전 후에다가 그럼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전 전에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전 후에다가 신고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을 보실까요? 근데 분사무소는 또 이전 후가 아닙니다. 자 분사무소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분사무소를 저기 세종에서 아니면 저쪽에 대전으로 갔을 때는 어디다가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또 주된 사무소에다가 어디다가 요 주된 사무소 서울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가 중요하겠죠. 왜 또 주된 사무소냐? 분사무소는 다 모여라 또 계입니다. 또 모여라. 아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라고 해서 거기 가로에 써져 있는 저 주된 사무소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낼 때는 주된 사무소 여기다가 많이 썼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은 이제 주된 사무소가 주겠죠. 거기다가 신고를 했으니까. 보통 사무소 같으면 이전 후겠지만 여기는 주된 사무소.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나오죠. 자, 이전 신고했을 때는 바로 신고 서류가 이제 자, 등록증 이제 바꿔줘야 될 게 있을 겁니다. 등록증. 거기다가 이제 자, 사무소 확보 서류 또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죠. 딱 두 개. 자, 기업번, 니은번 이렇게 나와있죠. 기업번하고 니은번 두 개를.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정말 내가 사무소를 옮겨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신고필증, 주된 사무소 갈 건데 여기 이제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이라고 합니다. 여긴 등록증이 아니고요. 신고필증에다가 여기도 사무소 확보 서류. 하여튼 옮겨가면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다.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신고 못해. 열흘 안 지금 100만 원이나 과태료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변경사항 기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교부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등록증을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수수료 있고 이건 조금 지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제 가로 세 번째는 이제 등록관정이 달라지면 이전 전에서 후로 보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시험 문제 복잡한데 잘 안 내서 더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117페이지에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다가 싸다가 보낸다 세 개. 자, 그거 박스에다 지금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많이 어렵긴 않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아래쪽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조심하실 게 사무소 간판을 안 뜯어내면은 여기도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판 뜯어내야 되겠죠. 왜 서울에서 저 아래쪽에 부산 갔는데 왜 서울에다가 간판을 달아놨냐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법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만들어 내놨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소 이제 나중에 근린생활 시설 잘못 넣어두면 나중에 이전 신고 자체가 접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잘 넣어둬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118페이지 나머지 마지막에 네 번째 제재. 자, 제재가 이제 자꾸 막 제재가 지금은 약간 어려울 건데 업무정지도 나오고 막 등록취소도 나오고 형벌도 나오고 근데 제재 중에 제일 가벼운 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냥 게을러서 우리가 깜빡할 수가 있죠. 태만히 했다가 과태료입니다. 좀 깜빡해서 게을렀다. 그냥 돈만 내면 돼요. 사무소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형벌 교도소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재 중에 제일 가벼운 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과태료는 500짜리도 있는데 100만 원이나 과태료 간단하게 얻어맞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전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옮겨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신고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이건 출제원들장 그냥 깜빡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 신고를 안 내고 그냥 건너뛴 시험은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가 딱 여기서는 내년에 이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올해가 이상하게 이전 신고가 시험에 안 나왔었습니다. 정말 그런 적은 아예 없었는데.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한번 예로 서울로 한번 갈까요? 자, 먼저 서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은평구로 가볼까요? 저쪽에 서대문 쪽 그쪽이 은평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평구가 있을 건데 은평에서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이제 이사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제 저기 아래쪽에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저기 정말 여기 이제 하루 아래쪽에 그냥 인천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인천에 여기도 계양구로 이렇게 계양구로 사무소를 사무소 자, 이전하기 좀 어렵겠죠. 그냥 여기 고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아주 대라도 물려줘야 됩니다. 아들한테 주고 손자한테 주고 해갖고 좀 대물림도 하면은 자, 고객이 쌓이니까 정말 괜찮을 겁니다. 이게 고객이 여기 다 쌓여 있을 건데 이걸 버리고 여기가 이제 맨땅 헤딩이나 다름없을 건데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고객이 여기다 두고 왜 여기 가거냐고 이거 손님 한 개도 없는데 이럴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옮겨갈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전 전에 등록 관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전 후 자, 일이 왔을 건데 이전 후에 등록 관청 그럼 어디다가 자, 신고를 이전 전에다 하겠냐고 이전 후에다가 하겠냐고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했었다는 겁니다. 옮겨놓고 와서 이전 전을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가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아주 엄청 귀찮았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해. 자, 지금은 여기다가 신고합니다. 이전 후에 등록 관청에다 신고하지 이전 전이 아니요. 그럼 이제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옮겨와서 그러면 정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리할 수 있는 숫자 열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옮겨와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신고할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겠냐고 서울에서 쓰던 등록증 저 벽에다 걸어놨을 건데 쓸 수 있겠냐고 못 쓰겠죠. 그리고 서울에다가 사무소 확보했다가 인천에다가 다시 사무소를 확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 신고도 못하니 맨날 시공구청에다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바빠 죽겠다고 할 건데 그 전화도 네, 전화통 아주 그냥 불이 나갖고 전화도 안 될 겁니다. 맨날 물어볼 거예요. 자, 공부할 때는 못 배우고 맨날 물어보니 막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나중에 이제 개인 또 구박 맞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전. 네, 이전 신고인데 이전 신고의 시기를 먼저 한번 잘 볼까요? 며칠 만에 자, 거기다 정말 막 15일도 내보고 했었습니다. 7일도 아닐 건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전. 이전 한 후입니다. 이전 다 해놓고 나서 이전 한 후. 그리고 여기 며칠 이내입니다. 며칠. 열심히 정리하다가 일주일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30일은 말이 안 되고 맨날 숫자 바꿔서 냅니다. 지체 없이 그럼 숨 넘어갈 겁니다. 얼마 이내에 열을. 자, 거기서 맨날 우리도 이제 여기 써보면서 여기 7일 아니네요. 그 다음에 15일도 아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바꿔서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가게 되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저거 사무소 옮겨가면 며칠 만에 신고하더라.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막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하면서 봤던 숫자하고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사무소 옮겨가면 열심히 정리하니까 숫자 열, 열흘 만에 오세요. 이런 소리 합니다. 열흘 이내에, 요 이내에 신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고 안 하면 하루당 10만 원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됩니다.
돈 깨지니까 잽싸게 시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시기는 봤었고요. 그럼 여기는 제출 서류는 뭐겠냐고, 그럼 뭐를 해야 되겠냐고. 사무소 옮겨갔으면 이제 서울에서 쓰던 등록증 못 쓰겠니?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사무소를 은평구에다 확보에다가 또 기안구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 사무소를 근린생활시설 겁니다. 줄여다가 근생 그럽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건데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거지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 생활하는 시설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우리가 뭐 일종 이종 막 이럴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일종입니다. 슈퍼약국 미용실 이런 게 일종입니다. 근데 이종 뭐 학원이라든지 우리 학원도 우리나 되니까 계속 오는 거지 우리 공부 안 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학원 이런 쪽이 바로 이제 이종 뭐 테니스장 뭐 이런 것들이 봐요. 뭐 볼링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종에 해당될 겁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도 어쩌다 집 팔 때나 가끔씩 가다 보니까 이종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종 이종을 안 가리고 하여튼 근린생활시설만 얻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가 등록증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는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사무소 어디 가나 정말 속색입니다. 그럼 잘 정리하면은 나중 시험 문제도 아주 쉽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 정말 요거 정말 많이 냈었고요. 신고필증 내면 돼. 그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무소를 이제 확보했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은평구에서 계양구에다가 사무소 확보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오케이입니다. 사무소. 사무소를 이전하면 사무소를 새로 확보하잖아요. 사무소 확보 서류. 요 사무소 확보 서류 두 개를 가져가야. 그래야 이제 이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분사무소는 정말 자주 내고요. 그럼 만약에 분사무소가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서울의 주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고 하는데 은평구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 저기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이제 고양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이제 고양시 이렇게 경기도 고양시도 인구 100만이 최근에 성남도 아직은 100만이 안 넘었는데 여기도 100만이 이제 넘었습니다. 정말 광역시급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거기 이제 일산구도 있고 이제 뭐 덕양구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산구로 갔습니다. 일산구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게 보통 이제 계양구에서 일산구로 갔다 그러면 이전 후 그럼 여기일 겁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 어디라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또 주된 사무소. 왜냐하면 서류가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분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으로 주된 사무소. 이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 그냥 이전 신고 나오면 여기가 또 출제 1순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정말 이러면 주된 사무소라고 해서 분사무소는 맨날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지 다른 쪽에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말 후에 등록관청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완전 따로 국밥으로 주된 사무소. 정말 여기도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를 뜯어내야 돼. 이제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자 간판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그런 게 없었다가 간판 철거 저거 자꾸 간판 서울다 간판을 계속 달아놨네 그럼 혼란을 초래하죠. 사무소는 없는데 간판만 달려있으면 막 건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간판은 붙어있는데 왜 사무소가 없어 사람 헷갈리게 할 거냐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실 게 요 간판 철거를 여기다가 또 열을 걸을까요? 그렇게 꾸물거리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체 없이 아까 이제 사무소 옮겨갔을 때 이전 신고 열흘 때문에 헷갈립니다. 또 처리 기간은 또 일주일입니다. 여기 지체 없이 여긴 7일 아니다. 여기는 열심히 생각하다 간판 뜯어내면 이미 사람 불러다가 간판 뜯어냈습니다. 여기는 꾸물거리셔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옮겨놓으면 제일 급한 게 이전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판 뜯어내는 겁니다. 간판 뜯어내는 거. 근데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도 정말 만들어 놓은 게 아주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철거 안 하면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대집행을 사람 불러서 집행하는 거. 우리 보통 이제 건물도 무가 건축물 뜯어냅니다. 사람 불러다가. 그걸 대집행한다고 합니다. 대집행. 여기는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를 보실까요? 꼭 마지막에 제재는 뭐게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금액도 한번 잘 보시고요. 금액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큰데 100만 원 이하에 뭘 얻어맞는다고요? 과태료.
항상 우리 제재가 이제 제재 중에 제일 가벼운데 요거 테마니 했다고 해서 테마니 했다고 해서 개그를 제로 이제 여기는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자, 과태료 얻어맞기 싫으면 열을 지키세요. 정말 딱 10만 원씩 갈 겁니다. 열흘 만에 100만 원으로 불어나 딱 10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제 신고하십시오.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보실 건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 자, 특히 이제 휴업 같은 것도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0페이지에서 휴업. 자, 휴업하고 우리 폐업도 한 문제. 여기 이제 정말 여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 거 쓰면 이제 더 교재가 저거 아직 몇 줄 차지하니까 자, 이제 거 그냥 안 썼고 최근에 한 5년, 6년 것만 다 써놨는데 매년. 뭐, 요건 이제 올해도 나왔었고, 이제 내년도 또 나올 거고, 휴업신고입니다. 휴업. 잠시 쉴 때 신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한번 이제 먼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나 먼저 120페이지에서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좀 아주 별표 세 개가 합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와. 라고 해서 자 먼저 신고 종류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잠깐 영업 안 한다. 휴업신고. 그 다음에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을 폐업신고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딱 네 개를 써놓고 그 네 개가 모두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냈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문제는 너무 쉽게 냅니다. 그거 맞추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폐업 신고.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영업을 다시 할래요. 요런 신고가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딱 맞겠죠. 자, 먼저, 잠시 영업을 안 할래요. 한 3개월만 놀래요. 그러면 휴업신고. 그 다음, 이제, 자, 폐업신고는, 아, 영업을 아예 안 할래요. 자, 때려치우는 거. 이거 잠시 때려치우는 거. 이거 완전 때려치우는 거. 물론 이제 바로 등록신청도 가능한데, 근데 요거는 기간이 짧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더 여기 연장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좀 넓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한마디로 연장. 그리고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영업 다시 할래요. 요게 이제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 우리가 재개한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보실 게 이제 요게, 자, 숫자로 쭉 보시면 아실 건데, 자, 먼저 1개월도, 우리 시험 문제가 2개월 나왔었습니다. 1개월 신고 안 합니다. 길어 보인다, 안 해. 그리고 2개월도 서로 귀찮다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안 한다. 입니다. 그리고 3개월 넘어가야 됩니다. 3개월. 근데 조심하실 게 3개월까지도 신고는 안 합니다. 3개월까지도. 3개월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3개월. 우리 3개월 포함해서 이하는, 요 이하는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3개월도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신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가 이제 휴업 신고가 되는데, 자, 기간이 있다 그럽니다. 짧은 건 신고도 하지 말아라. 시공구 정도 귀찮다. 그입니다. 아, 휴업 신고인데, 나 먼저 첫 번째 우리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고를 할 거냐?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까지 정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3월. 자, 먼저 3개월을 초과해서 이렇게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렇게 휴업. 자, 휴업할 때 여기가 신고지 절대로 3개월까지 신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자, 3개월 넘었을 때 신고다. 그러니까 긴 거. 자, 긴 겁니다. 정말 우리가 3개월 동안 논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뭐 하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쉬진 않을 건데 하자 3개월까지도 신고하지 말아라. 3개월 넘으면 신고해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휴업 신고 때는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항상 우리가 서류도 물어봅니다. 서류 안 챙기면요 신고를 아예 안 받아줍니다. 근데 잠시 쉬니까 꼭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등록증. 벽에 걸려 있을 건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입니다. 분사무소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요. 아예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등록증 챙겨야 됩니다. 벽에 걸려 있을 건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전자문서입니다. 아, 전자문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요즘 다 인터넷이 됩니다. 요즘 사업자 등록 신청도 저 홈택스 가면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전자문서 여기는 안 돼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등록증을 챙겨서 가야 돼요. 방문. 이게 이거 무조건 방문입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자문서 어쩐다고요? 안 돼. 방문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 자,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여기도 게을러가지고. 그럼 금방 보시도 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뭘 얻어맞는다고요?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태만이 했다고 해서 과태료. 문 닫으라가 아니라 과태료.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럼 이제, 아까 이렇게 4개월만, 이렇게 4월만 휴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 6개월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연장해 주세요. 5월로. 요거 이제 요겁니다.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6월. 6개월 넘어가면 이제 아예 안 됩니다. 그럼 폐업해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변경입니다.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요게 이제 변경신고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 변경신고는, 자, 먼저 첫 번째, 자, 신고서, 요 신고서를 써서 낼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요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전자문서가.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왜냐하면 기간만 바꾸니까 전자문서가 가능해요. 서로 편하게.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금액 똑같으니까 안 쓸 건데, 얘도 과태료. 그러니까 기간, 여기서는 연장하고 싶으면 먼저 신고를 해야지, 그냥 쉬고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과태료도 맞을 거예요.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쉴 만큼 다 쉬었다. 그럼 이제 여기 세 번째입니다. 요 놈이 재개신고. 다시 영업할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재개. 영업 다시 할래요. 우리가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재개신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럼 이제, 재개신고 때는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신고서도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인터넷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 등록증 지금 시군구청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벽에다 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무소 지금 등록증이 없습니다. 등록증 찾으러 가긴 가야 될 건데 여긴 등록증 찾으러 가는 거니까 내는 게 아니라 가는 거니까 여긴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제 거 빨랑 주세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여기는 전자문서가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전자문서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제 거 빨랑 주세요. 그러니까 신고서 써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서 써서 낼 수도 있고 이건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거 이제 등록증입니다. 근데 등록증은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증만 반환. 정말 이거 치사할 때는 여기 제일 많이 냈었습니다. 등록증을 찾아온다는 반환. 반환이지 여기다가 교부 아닙니다. 뭘 새로 받냐고 재교부는 덩뚱합니다. 저거 이제 없애고 다시 받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줍니다. 반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재개신고 안 하고 영업하니? 그럼 여기도 100만 원이냐고 과태료입니다. 자, 그럴 사람 거의 없겠지만요.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제재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폐업. 영업을 아예 안 한다는 게 무슨 신고? 폐업. 저 영업 때려치울래요. 그럼 여기가 폐업신고입니다. 폐업.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실게.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서류가 필요할 건데요. 여기 이제 애매합니다. 여기는 신고서 써서 내는 거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신고서 써서 낼 때 이게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영업 안 하죠. 그럼 벽에 걸린 등록증 내야지. 요걸 놔두면 이제 재활용합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첨부해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실게. 여기도 전자문서가 될까요? 그럼 등록증 어떻게 하려고? 뭐 팩스로 보내려고? 택배 부르려고 안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군데가 안 되죠. 등록증 내세요. 휴업. 잠시 쉬는 거. 그리고 아예 영업 안 하는 폐업. 이런 것들은 등록증 첨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방문밖에 아예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절대 안 돼. 그런데 두 개 되고 두 개 안 되는데 변경할 때하고 기간 바꿀 때하고 그다음에 등록증 주세요. 찾으러 가는 거. 이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요 전자문서 되냐 안 되냐가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요. 오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고가 돼 안 돼. 휴업하고 폐업은 안 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2번 조심하시게 여기도 휴업은 아닙니다. 저기 휴업에다가 간판 철거한다고 시험 문제 내봤는데 간판. 여기는 아예 영업 안 할 거죠. 저기 이전하고 똑같죠. 그럼 간판은 어찌해야 되겠냐고. 간판 철거.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판 철거도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이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간판 안 뜯어내면 안 되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먼저 신고해야 되고 여기는 조금 한 2, 3일은 여유가 있는데 지체 없이. 자,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정말 아주 치사하게 사람을 부르다가 대신 뜯어냅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세 번째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도 제재가 있어. 이제 제재는 이제 1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여기도 과태료. 이제 금액은 제가 안 썼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휴업해요. 다 모두 다. 그 다음에 재개가 될 건 다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제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만 얼른 점검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음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가로를 이번에 나오죠. 전자문서 안 된다. 정말 저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안 돼. 가야 돼. 자, 3개월 넘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그입니다. 등록증 이제 아래 나올 겁니다. 첨부해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냥 원칙 예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이제 휴업기간이 3개월은 넘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업번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오늘 이제 칠판도 나오죠. 그리고 자, 2번에, 니은번에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등록증 없으면 신고가 된다는 데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2번 기간 좀 바꿔주세요. 무슨 신고? 변경 신고. 네, 변경 신고에다 자꾸 등록증을 첨부해요. 아닙니다. 등록증 이미 빼앗겼습니다.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집에 또 등록증 있니? 막 이럴 겁니다. 없어. 갖다가 내놨습니다. 아, 그럼 이제 121페이지에 나오죠. 여기는 2번 그냥 전자문서가 돼요. 자, 신고서 써서 낼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안 가고 인터넷으로 기간만 바꿔줘 라고 해서 4개월에서 5개월로 5개월에서 6개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업할래요. 무슨 신고? 재개.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벽에다 걸어야 돼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등록증 뭐라고요? 교부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 우리 본 수업할 때 이제 거기 방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도 할 건데 요즘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제 뒤통수 치려고 하면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또 굵게 써놨네. 반만. 교부 말고. 재교부 말고. 그 옆에도 써놨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휴업 때도 잠시 쉬면서 막 옆에 가서 이중소속 안 됩니다. 교도소가. 그리고 보증 설정은 이제 다음 주에 별 건데 영업 안 하니까 보증 설정 안 해도 돼. 저런 건 잘 안 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유지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럼 제재 마지막에 나오죠.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끝에 나오고 아래서도 두 번째 끝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1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폐업신고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진도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2페이지는 폐업.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 여기도 사전. 그리고 영업 때려치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등록증 재활용하니까 갖다가 내라 그럽니다. 자, 등록증 첨부해서 근데 전자문서가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전자문서는 당연히 안 되고 계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로 2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123페이지입니다. 간판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뜯어 내야 됩니다. 간판 철거. 근데 항상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그리고 간판 뜯어내지 않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폐업도 똑같습니다. 100만 원자의 과태료.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정리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잖아요. 사무소 옮겨가겠다. 사무소 문 닫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올해 문제보다는 이제 여기 29회 때 문제가 괜찮아서 124. 거기다 이제 소개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문제가 상당히 좀 괜찮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자, 요번 시간에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쪽. 자, 첫 번째 시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쪽을 바로 쭉 점검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항상 우리 수업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도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엄청 나옵니다. 자, 이런 쪽에서 이제 한 개 해가지고 오늘은 한 5, 6개를 쭉 봤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쪽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